6-2번 보자. 자, 이제 주제 문제다, 그지? 주제를 풀 적에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중요한 말들이 나오면은 그 중요한 말, 반복되는 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걸 찾아야 돼. 이런 중요한 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표현된 게 그게 주제인 거야. 주제라는 것은 이 글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지. 자, 예를 들어 1번이 답이려면 역할이고 후보자의 이게 말이라는 뜻이야. 선거는. 그래서 선거에서 후보자의 말의 역할 했으니까 이게 답이려면 여기는 선거 얘기가 나오고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연설이나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 돼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2번이 답이 되려면 꼭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뭐가? 정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 주된 내용이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 3번이 답이 되려다. 차이가 나와야 돼. 민주당, 공화당의 이상에 있어서 서로 추구하는 이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와야 돼. 차이점이 나오면 이게 답인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4번은 위험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네. 이게 적대적인 관계란 뜻이야. 정당이지? 그래서 정당이 적대적 관계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면 4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5번이려면 정당 지지자들, 나는 이 정당 좋아요, 비정당 좋아요, 맹목적으로 충성하더라 후보자한테. 그러니까 정당 후보자는 무조건 자기 후보자만 충성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는 순간 어떤 내용들이라는 거를 대충 눈치챘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선택지 두 개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니까 그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도 하나의 뭐 어떤 기술이야. 그럼 어떤 내용 나오겠어 여기? 생각해봐. 두세 번 이상 나온 반응들 봐봐. 뭐 있어? 후보자 나오지, 정당 나오지, 지지자 나오지. 그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지역 코미디언들이, 아,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될 숙제, 내가 이렇게 군데군데 해석해 주는 게 있을 거야. 그거는 요 끊어주는 말마다 이 밑에다가 해석 달고 해서 영상을 보든지 방법은 알아서 하든지, 그래서 끊어주는 만큼 해석 따라서 사진 보내는 거, 그거는 꼭 하라고. 앞으로 해석도 단어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 코미디언들 중에 한 명이, 컴파일은 어떤 책이나 뭐 어떤 거를 작성하다 이런 말이야. 리스트를 작성했다네. 추천사항들이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자들이 만든 권고사항, 추천사항을 쭉 정리했대. 뭐 어디에다가 뭘 만들어주고 뭐 뭐를 폐지하고 이런 걸.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들 복수니까 뭐겠어? 이 권고 추천 사항들이지. 이거를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거를 공화당 걸로, 공화당 걸 민주당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했네. 그리고 물었어. Committed라는 것은 헌신적인 이런 뜻이야. 헌신적인 민주공화당 서포터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얘기도 나오면서 이거는 뭐 이런 군대 공약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있나? 저기 보자. 이게 확대하는 건 어떻냐 이랬어. 이게 국가의 의료니까 의료보험 같은 거. 그런 거를 확대하는 게 어떠냐? 막 이렇게 막 물었단 말이야. 뭐 최저급여 얘기도 막 증가시키는 거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 서포터들은 지금까지 상황은 알겠지? 공약을 만든 거를 각 서포터들한테 줬는데 서로 바꿔치기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서포터들은 의심하진 않았대. 뭐냐면은 그 리스트의 veracity는 진실성 같은 거야.
그 공약이 진짜 우리 민주당 공약, 공화당 공약 맞아? 이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대신 그들은 정당화하기 시작했대. Justify가 정당화다. 그 후보자들의 입장을.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우리 당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것은 마치 뭐인 것처럼이야. 문제가 되다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야. 사실이 무엇인지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게 if랑 같은 말이야. 일단, 걔네들이 이게 마음을 결정하다지. 마음을 결정한 후, 즉, 누구를 투표해줄지, 딱 마음을 정한 다음에는 그들의 일은 그냥 걔를 지지하는 거더라. 뭐 하지 않고, 걔를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지.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공약이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나는 이 당이니까, 무조건 얘네들이니까, 뭐 그냥 난 무조건 지지야.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거야. 자, 그럼 답은 뭘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답은? 무조건 지지하더라?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이런 답이 어딨어? 그런 답을 찾아야겠지? 5번 정도 되려나? 무조건 맹목적, 눈 가리고 충성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나 해결했고.